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당했다 그러면 이런 능선보다는 아래쪽 약간 계곡 쪽으로 이렇게 움푹 패인 지형으로 그다음에 자연지형의 바위 틈 같은 걸 찾는 거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개인의 뭐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었을 때는 능선 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타고 넘어오든가 또 바람이 위에서 많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래쪽 지형으로 움푹 패인 지형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 추천도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다녀봤을 때는 능선 쪽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런 계곡 쪽에 나무가 많은 쪽, 나무가 많은 게 그만큼 바람이 막 밑에서 불어오는 걸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태기산에서 그 실험했죠. JTBC랑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 태기산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50m만 내려가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이 숲에서는 나무들이 촘촘하게 있을 경우에는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실제 딱 거기 딱 들어간 순간, 숲에 들어간 순간 바람이 완전히 차단돼서 1차적으로 방풍 효과를 얻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움푹 패인 지형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패인 지형에 그냥 주변에 있는 낙엽들 있죠. 낙엽도 그냥 갖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고 그다음에 이걸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쏙 들어가서 딱 쪼그리고 싹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 막 주변 낙엽 다 끌어모아가지고 딱 품고 안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방풍 방수가 또 되는 거죠. 보온 효과도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런 움푹 패인 지형에다가 낙엽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버티면 됩니다. 특히 쉘터 만들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런 움푹 패인 지형의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 이런 나뭇가지들을 위에다 쌓기만 해도 돼요. 이거 완전 쌓기만 해도 이렇게 가로로 계속 쌓는 거죠. 이렇게 쌓기만 해도 쉘터가 됩니다. 쉘터가 이렇게 그냥 쌓기만 해도 쉘터가 되는 거예요. 저게 또 가지들 촘촘히 또 가로로 쌓고 낙엽만 덮어버리면 바로 쉘터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치는 들이지 않고 이런 자연지형, 특히 움푹패인지형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주변에 움푹패인지형을 최대한 활용해라. 제 경험상 이렇게 했을 때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바로 쉘터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 그조차도 여건이 안 된다면 주변에 있는 낙엽 다 끌어모아서 딱 품고 있으면 되죠. 그 낙엽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낙엽을 딱 품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 충분히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선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패인 지형을 잘 활용하고 주변의 나무들 이런 지형의 장점들을 잘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면 쉽게 저런 상황에서 체온 유지에 필요한 쉘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구성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런 썩은 나뭇가지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스탠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탠드 없이 일단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탠드가 아니고 삼각대가 지금 저 위에 있어서 이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공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움푹 패있기 때문에 이게 낙엽 같은 거싹 넣어놓고 쿠션과 매트리스 효과를 얻게끔 하고 그다음 그 움푹 파인 지역을 가로바 설치하듯이 쫙 쌓고 그다음 다시 그 밑에가 나뭇가지 올려주게 되면 프레임이 설치 끝났네요. 이게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쭉
조금 더 자유를 가지고 한번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변에 나뭇가지들만 주워가지고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데 조금 공간이 생기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버티면 됩니다. 자, 낙엽도 한번 제가 덮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5분? 겨우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주변에 나뭇가지들, 그 다음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금방 만들어 버렸죠. 지금 사람 더 쉽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움푹 패여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버티면 되겠죠.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버텨, 이 커버가 됩니다. 바람도 최대한 막아주고. 이 안에 낙엽부터 주변 걸 끌어 모아가지고 집어넣어 주게 되면 충분히 방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재료도, 자원도 많이 아껴서 이렇게 응급 쉘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즉흥적인 그 어떤 재료와 그 다음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쉘터를 만드는 게 잠을 편하게 위해서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밤을 버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히 밤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 이런 장소도 비상 상황에서 쉘터로 사용하기, 쉘터가 될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보이는데 움푹 패였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움푹 패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낙엽만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안고 그다음 낙엽 속에 쏙 들어가만 있어 보온 효과 상당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큰 쉘터를 만들기보다는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가지고 특히 이제 가급적 움푹 패인 지역이 낫겠죠. 푹 패인 곳에서 가면 낙엽이 많이 모여있고 또 주변에 낙엽을 모으기 쉽습니다. 그래서 쫙 끌어 모아서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릴 거죠. 쏙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내 주변이 전부 다 보온제로 다 차단, 방수, 방풍 보온제, 낙엽이 다 커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보셨지? 이 나무들 쓰러진 부분 주변 지형을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하기도 좋죠. 바로 낙엽들 쫙 쌓아 올려버리면 응급 쉘터 만들기가 딱 좋은 그런 지형이 딱 나오네요. 움푹패인 지금 여기 움푹패했어요. 이런 지역을 쓰면 이런 것들을 평생 돌아다니시면서 늘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봐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상황이 되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대로 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생각했고 미리 남들로 그 고민했던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행동 절차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게 훈련된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내가 만약 조난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을 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 실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쏙 들어가서 주변 끌어모으기만 하면 낙엽만 딱 끌어모아서 쏙 들어가면 따로 별도 쉘터 구성할 필요도 없이 그다음 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비와 눈 올 정도 걸러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박 담요나 타프 아니면 판초 위 있으면 바로 이제 덮어 씌우면 쉘터 되는 거죠. 지금 휘어져가지고 좋아요. 저런 것도 부러진 거예요. 저런 거 이용해서 바로 여기 나뭇가지 이렇게 쌓아서 쉘터 만들고 은박 담요나 뭐 판초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숲 안으로 오는 걸 좋아합니다. 숲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골짜기 패인 곳이 있으면 높은 곳들에서 바람도 막아지죠. 그래서 낮은 지형이 전 개인적으로 능선에서 버티는 것보다 낮은 지형, 골짜기 지형, 바위 틈새 지형적으로 움푹 패인 곳 그런 곳들을 선호합니다. 지금 여기 땅 이러니까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어요. 약간 능선 쪽에서 바람이 또 불었죠. 저쪽도 또 올라가면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에서는 조난당하면 능선에서 버티지 말고 능선 바로 아래쪽 그런 움푹 패인 지역, 바위 틈 지형적으로 양쪽에서 아니면 사방에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점을 가진 지역 그런 것들 찾아서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버틴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